같아요. 사랑해요. 처음 봐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네요. 프랑스의 자연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앙리 무오는 밀림 속에 묻혀있던 이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신전에 버금가고 그리스 로마 신전보다 장엄하다. 캄보디아의 위대한 유산 앙코르와트를 만나러 시엠립으로 향합니다. 새벽 5시 오늘은 조금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부지런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죠. 하늘이 아주 맑아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앙코르와트를 하늘에서 이렇게 먼저 볼 수 있게 돼서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앙코르와트를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기구를 타러 왔는데요. 특이하게도 이곳은 공기를 가열하는 방법이 아닌 헬륨가스를 사용해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열기구를 타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와, 드디어.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열기구에 올랐습니다. 여기가 일출 명당일 거라고 믿습니다. 상공 120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앙코르와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You can go around for photo. Yes, the Angkor that side. Yeah. 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동화 같은 순간입니다. 우기엔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앙코르와트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뿌연 안개 사이로 신비로운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만 해도 그 크기와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은 15분 남짓. 짙게 깔린 구름 때문에 일출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요. 마침내 아침 햇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과 안개에 쌓인 앙코르와트가 정말 장관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제 중앙 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일출은 보질 못했지만 이렇게 새벽녘의 기운이 아직 도시에 깔려 있어서 그 여운이 더 짙게 남은 것 같아요. 앙코르 제국의 황금기를 품은 도시 시엠립. 도시 곳곳에 남은 위대한 제국의 흔적은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최고의 관광 도시인 시엠립을 천천히 둘러보려 합니다. 시장은 늘 저를 설레게 하는데요.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을 두루 갖춘 곳이기 때문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북적이는 사람들로 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은 시엠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시장인데요. 이곳을 현지인들은 시엠립의 부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캄보디아식 어묵인 것 같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보니 시장 구경에 잊고 있었던 허기가 밀려오더라고요. 손이 엄청 빠르세요.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은 꼭 우리네 호떡 같았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노릇하게 튀겨지는 어묵 냄새 때문에 배꼽 시계가 한층 더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음식을 기다릴 땐 왜 이렇게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이걸 약간 생선살이 엄청 많이 들어간 어묵 같아요. 여기에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후추향도 강하게 나고요. 제가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선 볼 수 없는 그곳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흥정하는 모습까지 시장은 언제나 사람 냄새 가득한 곳이죠. 어묵을 먹었더니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요. 다행히 주스를 파는 가게를 만났습니다. 보통은 과일로 주스를 만드는데 이곳은 재료가 특이하더라고요. 맛을 안 보고 갈 수 없죠. 아주 시원하고 약간의 고소함이 있는 그런 음료예요. 오, 칭한, 칭한. 콩국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달콤하고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맛집을 잘 찾는 것 같아요. 불티나게 팔리네요, 진짜. 시엠립은 자동차보다 3륜 오토바이 툭툭이나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저는 오늘 좀 색다른 걸 타보려고 합니다. 재밌어. 바로 자전거입니다. I want to rent a bicycle. Yes, mountain bike. It's $6 for one day. $6. We have the tandem bike. We have the take along bike. $10 for one day. $10. Yes. And e-bike also $6 for one. 자전거를 타다 이상이 생기면 출장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고장에 대한 걱정 없이 출발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니 걸을 때와는 다른 속도와 다른 느낌으로 시엠립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엠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미국 횡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네요. 저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타요. 2017년에 미국으로 무전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엔 여행을 걸어서 다닐 생각이었는데 무릎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자전거를 다시 타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우와. 여기 앙코르와트와 관련한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와. 오늘 아침에 본 앙코르와트의 장엄한 풍경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엠립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보는 것 같아 한참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잠시 자전거를 타며 저도 숨 고르기를 합니다. 이제 떠들썩한 시내를 좀 벗어나 볼까요? 도심을 벗어나니까 여기 시골길은 진짜 예뻐요. 아, 한적하고 이렇게 나무들도 늘어져 있고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발길이 뜸한 곳, 자연이 주인인 곳을 찾아 달립니다. 길을 따라가다 가게가 나와 잠시 멈춰섰는데요. 다가가서 보니 쌀국수 집이더라고요. 김밥솥. 안녕하세요. 쌀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이제 막 장사 준비를 시작하신 것 같아서 잠시 기다리며 쌀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아궁이에 부를 때 밥을 해주시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우와, 딱 맞게 들어가네. 세월의 흔적들이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쌀을 갈아 반죽을 만들어 살짝 데치고 여러 번 치댄 후 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위에서 누르면 된다는데요. 이거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무거워. 온 힘을 다해 매달려 봤는데요. 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살짝 누르면 면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제가 드디어 직접 쌀국수를 뽑아봤습니다. 와. 틀에서 뽑은 면은 아래 준비된 뜨거운 물에 떨어져 바로 삶아지는데요. 면이 익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빠르게 건져내서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래야 면발이 퍼지지 않고 쫄깃해진답니다. 캄보디아 전통 생선 젓갈 프라옥을 넣은 양념장과 공심채, 양배추 등 데친 채소를 준비하면 완성입니다. 와,
엄청 꾸짐해. 와. 이거? 아, 이거 여기다가. 아내분께서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요 라임을 여기 소스에 짜서 넣고, 이 소스가 젓갈로 만드신 특제 소스래요. 이거를 여기에 이제 기호만큼 넣어서 야채들이랑 비벼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캄보디아 전통 쌀국수 논반촉은 주로 아침에 먹거나 간식처럼 가볍게 즐긴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국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의 논반촉은 비빔국수처럼 비벼 먹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젓갈이 짜지 않고 딱 적당한 간으로 국수와 비벼지니까 이 감칠맛이 계속 맴도는 거 아시죠? 그 젓갈의 그 특유의.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한 끼를 선물 받았습니다.